조이랑 요즘에 많이 뛰고 있어서. 아 네. 역시 조이. 네. 아니, 자꾸 친구 친구 하시면 제가. 아 친구를 친구로 하자고 뭐랍니까. 아 힘이 너무 좋네요. 아 친구 친구. 네 아니 그. 오늘 영스 스쿨을 찾아주신 게스트는요, 그야말로 힙한, 나만 알고 싶지만 앞으로 곧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될 분들입니다. 마음과 고막을 꽉 잡을 두 분이죠. 래퍼 DX 그리고 가수 매덕스 씨와 함께 할게요. 영스 스쿨 D-Hack 매덕스 편. 개성과 매력이 뿜뿜인 아주 보석 같은 래퍼시죠. DX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DX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도 네가 나란 사랑해도 우린 나름대로 행복할 거야. 포근하고 따뜻한 감성을 가진 우리 부드러운 목소리 소유자 마덕스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두 분은 오늘 혹시 처음 뵙는 건가요? 아니면 아시는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네. 그래요? 네. 아, 저도 오늘 처음인데 영스를 통해서 이렇게 두 분을 뵐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언제 저희가 또 이렇게 뵐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네. 영광입니다. 아, 제가 네.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네, 감사합니다. 디엑스랑 마도숙 씨 이제 예명이잖아요. 네네. 본명은 이제 동훈 씨랑 경문 씨. 네. 그 네, 느낌 확다. 괜찮아요. 저도 웬디가 네. 예명이니까 원래 본명은 손승환이요. 승환이라고 합니다. 아, 네. 혹시 그 예명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먼저 이제 좀 더 교양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교양은 무슨 네, 없습니다. 전 진짜 없어요. 네, 네. 저는 사실 특별한 의미는 네. 담지 않았고요. 네. 제가 웨일즈에서 태어났는데 네. 웨일즈랑 조금 연관을 짓고 싶어서. 웨일즈에 대한 뭐 이름 막 검색해보다가 딱 마덕스가 딱 떠있길래 어? 이거 좀 강하다. 그래서 혹시 몇 살 때 한국으로 오신 건가요? 저 10살 때 돌아왔어요. 와, 네. 그 영어를 완전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 영어가 사실 초등학교 3학년 수준 때 제가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에. 약간 한글도 잘 완벽하게 못하고 영어도 저예요. 잘 못하고 이도 저도 못하는 애매한 그 경계선에 있어요 지금. 약간 안 좋게 말하면 영계국어? 맞아요. 에이. 맞아요. 그 심정 뭔지 알아서 슬프다. 공감이 진짜. 너무 되는. 네. 네. 저도 이제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 아니, 뭔가 왜 그래서 아니 좋아요 왜요 아니, 그렇습니다 왜요 아, 역시 네. 역시 아, 이게 또 저도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아니, 네. 아니, 성북구에 예. 태어났었죠 예.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저 팬의 마음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서 네. 본명이 이동훈인데 네. 이제 이니셜이 LDH잖아요 네. DH로 뭔가 만들까 하다 핵이란 단어가 멋있어 보여서 D핵으로 16살 때였죠. 아~ 예. 그렇죠. 예. 뒤에 근데 잘 어울려요 또. 다행이네요. 다 잘 어울리는 이름들로 다 만드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진짜. 예. 네. 또 DX 노래 중에서 Ohio My Night. 네네. 최근에 또 역주행까지 하면서 네. 엄청 핫했잖아요. 네. 그 역주행을 했을 때 기운 혹시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제 저희 쪽 음악 이제 힙합 음악 하는 사람들이 이제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쵸? 저는 근데 예, 저는... 그래서 아니 뭐 이건 뭐 그냥 뭐 하늘에 내려주신 뭐 그냥 가끔에 그냥 이벤트겠지 했는데 쭉쭉쭉 올라가지. 이상하다. 왜 저 더 올라가지? 이상하다 했다가 네. 그래서 3위까지 하는 거 보고 보름 맨날 꼬집어가지 만큼 부어 있었어요. 네, 그랬죠. 너무 기분 좋았죠. 예. 와 대박. 네. 아, 역주행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네. 네, 믿기지 않고 이 노래가 역주행한 이유 네.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게 아직 연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연구 결과. 저희도 모르겠어요. 왜지? 했는데. 근데 노래 좋아요. 네. 맞아, 근데 맞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노래가 나왔을 때, 네. 이거 되게 좋은데 하고서 계속 듣게 되는 거죠. 그게 많이 알려지면 좋은 건데. 맞아. 이 곡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신 건가요? 예, 아니 좋습니다. 거 아닙니까? 아유 역시 저는 네. 이 세대를 살고 있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케이. 아주 성공했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영스스쿨 D의 그리고 마덕스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챕터 1부터 시작합니다. 속마음 토크!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음악 주세요. 귀신, 외계인 등등 미지의 존재를 믿는 편이다. Yes or no? 하나, 둘, 셋! Yes! Yes. 솔직히 나 음악적 재능 타고났다고 생각한다. Yes or no? 하나, 둘, 셋! No! 귀신, 외계인 등등 미지의 존재를 믿는 편이다. 두 분 다 yes라고 하셨어요. 네.
네. 찾아보시거나 이러세요? 어 뭔가 찾아보진 않지만 보진 않는데 어. 저희 그 집이 너무 시골이어서 어. 밤마다 이제 고라니가 울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뭔가 이상한 네. 심령 현상들을 좀 경험을 몇 번 해봐가지고 어. 있구나 하고 약간 근데 또 왜 그런 약간 소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소년의 마음 모험심 그렇죠. 모험심 그리고 아 저 이거 마지막 질문 좀 이해 안 갔거든요. 솔직히 나 음악적 재능 타고났다고 생각한다. 어, 왜 이게 두 분 다 왜 노라고 하신 건지. 먼저 말씀하시죠. 네. 아, 우선은 어떻게 보면 네. 또 많은 분들이 좀 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정말 겸손한 게 아니라 저는 처음에 진짜 못했었어요. 노래도 아, 못했었고 목소리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목소리는 타고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뭔가 실력이나 그런 거는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정말로. 이게 진짜 본인들한테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근데 진짜 네. 생각보다 많은 고민도 많이 하고 연습도 진짜 많이 하고 막 그랬어가지고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올라오게 된 것 같은데 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뭔가 저도 되게 못했고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언제나 시선들이 주변에 어릴 때부터 뭔가 힙합 랩을 하고 싶어 할 때도 네가 뭘 하냐라는 시선에서부터 쭉쭉쭉 바꿔왔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예, 별로 이렇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열심히 할 뿐 예,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이 워낙 타고난 재능이 있기 때문에 네. 더 올라갈 그것도 있는 거고 끝도 없는 것 같아요. 한계가 없는 것 같고 그 지금 그만큼 타고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자리까지도 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노라고 하셨을 때 표정 봤습니다. 네? 네. 왜 노지? 약간 이랬거든요. 네. 운도 많이 따라줬던 것 같습니다. 운도 맞아요. 네. 운도 필요한 것 같고 맞아요. 네. 아쉽게도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누구부터 할까요? 먼저 하시죠. 네. 천사시네. 양보하시죠. 또 양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X도 천사시네.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농담이에요. 아, 우선은 너무 재밌었고 시간 간 줄 정말 몰랐어요. 네, 빠르죠. 더 오래 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면서 우선 불러주셔서 너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할 수 있으면 또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네. 뭔가 이렇게 제가 숨을 쉬고 있는 언제든 불러주시면 아, 뭐 어필이죠. 어휴, 근데 감격적이다. 너무 네, 아 너무 좋았고 더 벌크업이라도 해서 다음에 오겠습니다. 네, 절대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두 분 덕분에 오늘 정말 많이 웃고 저도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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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